안녕하세요. 오늘이 2023년 10월 25일이고요. 오늘도 화분이 찬반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뭐 쌀쌀하진 않아요. 며칠 전에는 야간에, 그러니까 새벽에 최저 기온이 약 3.4도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영상 4도. 그런데 오늘은 지금 최저 기온이 약 5도, 4도 이상, 5도.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오전에 아침 일찍은 벌들이 좀 활동이 뜸하더니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반이거든요. 이제 벌들이 이제 막 날이 따뜻해지니까 굉장히 지금 활동을 많이 합니다. 소문 비행도 많이 하고 요거는 올해 그러니까 약 7월 달 문봉군이고요. 지금 만상 정도 됐고요. 아직 개상을 썼는데 개상을 내렸어요. 이거는 9월 11일 분봉군인데 지금 개상이 올라가 있어요. 아주 세력이 아주 왕성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내가 그 언급을 했습니다만, 벌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도 이렇게 산란이 우수한, 엄청나게 산란을 많이 하는 여왕은 보기 힘들 것이다 라고 내가 했어요. 정말 알을 얼마나 어리게, 그러니까요, 9월 11일 분봉군이 세 통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벌통은 아주 그냥 산란이 뭐 엄청납니다. 자, 이쪽에 이제 조금 전에 본 벌통은 제2 양봉장에서 철수하면서 내가 무거워가지고 이쪽으로 못 가져오고 그냥 밤에 실어 왔으니까요. 야간에 그냥 거기다 이렇게 내려놓은 거고요. 오늘이 2023년 10월 25일이거든요. 오늘도 화분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농산물은 다 끝났거든요. 농산물은 끝났는데 이게 아마 코스모스하고 지금 코스모스도 국화가 막 피더라고요. 국화꽃에서 화분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25일인데도 화분이 참 많이 들어온다. 요거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멀통하고 요거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멀통 중에서 네 통이, 요거는 이제 9월 11일 분봉군이고, 조금 전에 봤던 벌통하고 포함 4통이, 자, 여기서, 이거 보면은, 요건 6번이에요. 요거는 9월 11일 분봉군입니다. 요건 9월 11일 분봉군. 요거는 10월 1일 분봉군입니다. 10월 1일 분봉군이고, 며칠 전에 이거 산란이 아주 왕성하다고 내가 올린 벌통이고, 지금 아주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분봉시킬 때 넣어줬던 봉판이 다 터져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낳은 알이 산란이, 이게 봉판이 되려면 이게 이제 더 있어야죠. 이달 말일 지나가지고 다음 달 11월 초사 돼야 봉판이 생긴다고 봐야죠. 3번. 그 다음에 그 6번이 9월 11일 분봉군. 요건 3번이고요. 요거는 9월 11일 분봉군. 요거 포함해서 요놈, 아까 입구에서 봤던 벌 한 통하고, 요 끝에 벌 통하고, 이게 4월 말일 변송왕대로 한꺼번에 네 통 봉봉시켜서 몽군인데요. 요거는 10월 1일 분봉군. 요것도 며칠 전에 제가 영상 촬영에 올렸습니다. 10월 1일 분봉했고, 얼마 전에 이제 교미비행을 나갔다고 내가 올렸고, 며칠 전에 산란이 아주 그냥 꽉 차있는 영상을 촬영해 올렸고요. 이것도 이제 곧 한번 다시 내검을 해가지고 애벌레 봉판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죠. 요것도 이제 4월 말일 분봉군이 네 통 중에 하나였고 아주 세력이 좋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9월 11일 분봉군이 세 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벌통이 여왕을 망실해서 어느 날 갑자기 여왕이 없으니까 이제 변송왕대가 잔뜩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변송왕대가 생긴 소비 포함 강제 분봉을 시킨 거죠. 한 통이 세 통으로 나눠진 거죠. 이게 벌통은 늘어났지만 나는 엄청 손해죠. 이게 단상도 만상, 개상도 만상이었는데 그 여왕이 사라졌으니까 한 달 후에 이제 두 벌통은 한 두 달 다 돼가죠. 뭐 거의 개상까지 올라간 벌통도 있지만 요거는 아직도 개상을 못 올리죠. 이제 월동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보니까 오늘이 2023년 10월 25일인데 아침 날씨가 좀 쌀쌀해요. 여기 다시 처음으로 왔네요.
아침에는 벌이 이벌통이 참 벌이 무진장 많이 죽어요. 그래 제 영상을 보신 분이 이게 농약 피해가 아니다. 이게 뭐 가시흥의 피해 같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응애 피해를 입어가지고 혀를 빼물고 죽진 않아요. 이게 전부 혀를 빼물고 죽은 벌통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모든 벌통을 다 내검을 했거든요. 이렇게 벌이 많이 죽어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9통이라고요. 10통을 월동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한 통이 그 산란일벌이 생기는 바람에 해체를 해서 9통이 됐고, 그 바람에 10월 1일 날 내가 벌통을 늘리려고 분봉을 시킨 게 아니고 그 산란일벌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분봉을 10월 1일 날 2통을 시켰고 지금 아주 왕성하고, 요거는 9월 11일 분봉군인데 지금 계상군이라고요. 이거는 지금 벌이 계속 늘어나니까 난 지금 소비에 이제 내일 모레 다시 내검할 때또더 넣을 거예요. 요거는 지금 벌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이래서 지난번 내검 때 소비 한장 빼냈습니다. 그래도 지금 거의 만상이에요, 그래도. 그러니까 이 농약 피해로 죽는다고 투덜거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물론 뭐 저는 벌통이 이제 9통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자기 뭐 옛날에도 내가 양봉은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작년부터 이제 2년차밖에 안 된다고요. 아직은 경험이 많이 부족하지만 2년밖에 안 되지만 솔직히 그래요. 저는 20년 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다. 나는 뭐 무한 연구, 무한 테스트, 무한 실험. 아주 그냥 실험을 해가지고 별의별 저걸 다 해봤고요. 작년 올해 합치면 벌써 분봉을 한 100통 정도 시켜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은 그래요. 농약 피해를 많이 입어도 뭐 농약으로 그냥 벌이 전멸해서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많이 죽으니 지금 농약 피해를 줘도 얼마나 많이 부는 겁니까? 그런데도 벌은 지난번 내검 때 9통에서 소비를 한 거의 여덟, 일곱, 여덟 장? 거의 벌통마다 하나씩 더 넣어줬어요. 그리고 아까 본 마지막 벌도 한 통만 소비 하나 줄였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벌이 더 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월동이 10월 25일인데도 벌이 늘어난다. 산란이 그냥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농약 피해를 입어도 농산물에서 꿀과 꽃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양봉이 이득이다. 농약 가지고 투덜거릴 필요가 없다. 여기 벌 보세요. 이렇게 많이 죽어도 벌은 늘어납니다. 꾸준히 늘어나니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오늘 10월 25일인데도 참 화분이 많이 들어온다. 화분이, 이 화분은 아마 국화꽃, 요즘 국화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충남 예산군, 예당우 근처이고요. 특히 제가 있는 곳 인근에 전원주택들이 많아요. 그 예당우가 자라기, 여기가 시골이지만 땅값이 굉장히 비싸다고요. 예당우가 보이는 지역은 뭐 엄청 비싸요. 그래서 그 전원주택 그 입구에다 꽃들을 엄청 많이 심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게 1년 내내 꽃이 떨어지질 않고 요즘도 내가 계속 지나다니거든요. 그러면 가을 꽃이 참 많이 피어 있어요. 그냥 들꽃도 많지만 코스모스는 지금 일부는 젖고 일부는 피어 있고, 지금 여기 우리 내가 있는데도 국화꽃이 막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화분은 국화꽃이 제일 많은 것 같다. 이게 오늘 영상의 중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